연극 2호선 세입자를 보고 왔어요. 제가 본 날짜는 2020년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이날의 캐스팅은 시청의 최지영 배우님, 성내역의 허윤지 배우님, 구희 역할의 장용 배우님, 방배 역할의 황미선 배우님, 역삼과 역장역의 지상록 배우님, 그리고 홍대 역할의 유이봉 배우님이십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방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탕골 소극장, 이 극장도 마찬가지로 방역에 힘을 쓰고 계셨고요. 관객들이 입장할 때 문진표를 작성을 해야 해요. 거기 무슨 열이 뭐 난 적이 있냐, 뭐 해외를 갔다 온 이력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 돼 있고, 이름, 그다음에 주소, 연락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장 앞에는 세니타이저, 손소독제 다 비치돼 있었고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었어요. 그리고 좌석도 이렇게 두 사람씩 떨어져 앉을 수 있게끔 아예 지적을 해놓고 스티커를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객들이 입장에서도 다 지그재그로 앉도록 그 자리가 잘 조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커플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커플들은 다 이렇게 붙어서 앉으셨고, 커플 붙어서 앉고 두 칸 띄고 다른 커플 앉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2호선 세입자는 웹툰 원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웹툰은 제가 보고 가지는 못했고요. 2호선 세입자 연극 같은 경우는 저는 두 번째 관람이었거든요. 첫 번째 공연이 작년이었었나? 그러니까 처음 공연 올렸었을 때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2호선에 운행이 끝난 이후에 사람이 그곳에서 산다, 월세를 내고 산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동일한 시나리오로 연극을 한 거였기 때문에 큰 줄기는 다 똑같았었고요.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연출이 살짝 바뀐 게 있더라고요. 좀 반가웠던 연출들이 몇 있었는데, 지금 제일 기억 남는 거는 갑자기 드라마 도깨비 OST가 나오면서 저승이 느낌 나는 모자를 쓴 주인공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장면이 있어갖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 2호선 세입자 같은 경우 줄거리를 살짝 말씀드려보면, 주인공 이름이 2호선이에요. 성이 이씨고 이름이 호선인데, 아버지가 이제 지하철 운행을 하셨던 분이었나 그랬나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 꿈이 처음부터 이 역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 지하철 운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 되지는 못한 상태고, 어떻게 비정규직으로 지하철에서 일을 하게 된 건데, 이 친구가 일하는 그 지하철에 이 밤마다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닉네임으로 이제 다 이름을 불러갖고 전부 다 2호선 그 역 이름으로 캐릭터들이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귀여운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다음에 넉살 좋은 아주머니 캐릭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침한 약간 언니 같은 그런 캐릭터도 있었고, 약간 철없는 남동생 같은 캐릭터도 있었고, 그리고 장수 고시를 준비하는 장수생 오빠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캐릭터마다 그 살아있는 감정들이 다 있어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그 배우분들끼리 되게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막 다 척척 이런 식으로 딱딱 해나가는 게 장면 장면마다 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데이트 하시거나 가볍게 연극 뭐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2호선 세입자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용도 되게 건전하게 좋고, 약간 사회적인 이슈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뭐 비정규직 일이랄지, 장수생 고시 준비하는 사람 얘기, 그다음에 뭐 우리 옆에 사는, 옆집 사는 아주머니의 뭐 얘기 같은 중년의 로맨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년이 되면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늙으면 다 아프니까 뭐 그런 거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내용의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
연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핏줄만 섞인 게 가족인가? 한솥밥 먹는 게 가족인가? 그리고 남남이라도 진짜 가족처럼 챙겨줄 수 있는 게 가족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 연극은 진짜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웹툰 원작이 연극이 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날 캐스팅된 시청 역할 최지용 배우님은 제가 이번이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몇년 전에 S다이어리라는 연극에서 한번 뵀었고, 두 번째는 시어 매드니스라는 그 연극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관객이 투표하는 거에 따라서 범인이 바뀌는 그런 연극이었는데, 거기서도 한번 뵀었던 것 같고, 이번이 지금 세 번째라서, 뭐, 세 번째 뵙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봤던 그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작 하시는 배우님들은 이렇게 가끔씩 연극 제가 보러 가다 보면은, 저번에 봤던 배우님인데?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작품도 많이 하시고, 그 다작 하시는 만큼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연기 잘 하시는 것 같았고, 이 캐릭터들, 다섯 명의 주인공 캐릭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전 개인적으로 그 역삼 역할 하셨던 그 고시원생 역할 하신 분이었는데, 배우분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한딱그 장면 중에 딱한그 장면, 찰나의 장면에 제가 조금 감동을 했어요. 줄거리에 관련된 건 최대한 빼고 말씀을 드려보면, 중간에 하는 그 홍대 역할하는 그 캐릭터가 약간 조금 넋이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조금 정신 못 차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약간 그런 찰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역삼 역할의 캐릭터가 와가지고 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가서 뭐 해가지고 와딱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집안에서 뭐 큰일 있거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른인 분이 중간에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셔가지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아래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를 봐가지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극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이 다섯 캐릭터가 다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다 각각 다르기도 하고, 캐릭터별로 성격이 진짜 달라서 이게 정말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고요. 방배 역할 해주시는 캐릭터가 딱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싹 잡아주세요. 마음 놓고 웃어라. 웃어줄수록 좋다. 그리고 박수도 많이 쳐주고, 배우분들 나오시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대로 해서 따라가면은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이렇게 연극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배우분들이 호흡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막 박수 치고 뭐 호응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관객이 그냥 보고만 응시만 하고 있는 엿보는 사람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 타이밍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약간 할수 있는, 그게 참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죠. 이번 저희 봤었던 날은 관객분들이 되게 호응이 좋으셨거든요. 막 박수도 되게 잘 치시고, 소리는 조금 안 지르시는 편이 있어가지고 호응은 제가 했어요. 아무튼 그게 재밌었고요. 연극 보러 가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회전문 도신다고 하던데, 회전문 도시는 분들은 보통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팬분들이 딱 있잖아요. 특정 배우분의 팬이라 가지고 되게 집중해서 보시고 조용히 보시거든요. 그 연기에 방해 안 되게 하려고 되게 조용히 보시는데, 그냥 저 일반 관객들은 뭐 회전문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딱그한번 보거나 뭐 많이 보면 두 번? 뭐이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호응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치 보시지 말고, 웃길 때는 그냥 웃으면 될것 같고. 이렇게 배우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그리고 반응하는 거 보면은, 관객분들이 박수 막 쳐주시거나 호응해주시면은 진짜 더 신나갖고 막 열심히 더 이렇게 업돼서 막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극 보러 가시면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웃으실 때 웃으시고 박수 칠때 치시고 막 그러세요. 내가 막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하면 옆 사람들도 막 같이 치고 막 그래요. 2호선 세입자는 지금 2019년 3월 15일부터 이제 시작했대요. 근데 이거 오픈런이라 가지고, 오픈런이면은 뭐 특정 시기에 연극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인기 있으면 계속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연극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호선 세입자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리플릭 갖고 계신 분은 현장 할인 뭐 있대요. 그래서 평일은 14,000원, 주말 18,000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프로포즈 뭐 이벤트 하고 있다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10만원에 뭐 티켓도 주시고 프로포즈 이벤트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연극 보러 가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으로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께서 정말 사진들을 이렇게 예쁘게 많이 찍어주시는데 도대체 이 많은 사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발 본인 핸드폰에만 저장해주지 마시고 이런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이호선 세자 또는 저희 TV 이름이 쓰리포트입니다. 쓰리포 해시태그 쓰리포에서 올려주시면 저희 배우들 찾아가서 좋아요 눌러드리고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